자, 이제 언어 모델의 특징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멀티모달을 보겠습니다. 멀티모달에서 이 모달이란 말은 모드 또는 모달리티의 형용사입니다. 그건 방식이란 뜻이에요. 어원을 거슬러 가면 이 방식은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언어, 그러니까 텍스트죠.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사운드, 코드, 이게 서로 다른 모드예요. 서로 다른 모달리티입니다. 인간한테는 그 모달리티가 종합되어 있죠. 컴퓨터는 그걸 잘 처리를 못합니다. 한 가지씩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 짝지어서 여러 개의 모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뭔가 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멀티모달입니다. 이 개념이 그 컴퓨터공학 하는 분들에게도 잘 그 뭐랄까 잘 함의가 이거의 깊은 뜻이 잘 이해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짝지어서 DB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런 그 보통 정사각형 모양의 이미지를 많이 쓰죠. 이미지랑 텍스트를 이제 짝지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한 2008년 뭐 그 무렵부터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런 겁니다. 언어로 이걸 우리 주변에 있는 명사들을 일단 열거해요. 그냥 맨 위에 믹싱 바울, 그다음 모바일 홈, 매니팩처드 홈, 뭐 모델 T 이렇게 명사들을 입력하고 이걸 클래스라고 해요. 이 클래스마다 이미지를 한 1000장씩 모으는 거예요. 그럼 맨 위에 믹싱 바울 1000장 이미지 모으면 어지간한 믹싱 바울은 다 거기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모델 T, 테슬라 모델 T죠. 모델 T도 뭐 심지어 바닥 쪽을 찍은 것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관련된 이미지가 다 수집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게 초기 버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페이페이리라는 중국계 이제 미국인인데요. 스탠포드 종신 교수고요. 이 사람이 100만 개가 넘는 DB를 이제 처음에 구축했고 지금은 이게 거의 15년 전이니까 뭐 말도 못하게 데이터가 많아졌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진 건 여러분들의 인스타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올릴 때 아유 귀여운 내 뭐 고양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근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DB를 구축하고 나니까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었냐면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세부 사항들 이거를 식별해내서 거기에 텍스트를 붙일 수가 있게 돼요. 레이블이라고 하죠. 설명을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가령 여기 네 번째 그림 보면 그 빨간 선으로 이게 쥐고 있다라는 게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처음엔 명사 위주로 했지만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었겠죠. 쥐고 있다라는 게 있고 초록색 네모 부분에서 사람, 그 다음에 보라색, 기타 이렇게 이제 각각 레이블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구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 구글 블로그에 있어요. 뭘 발표했냐면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커서를 움직여요. 그래서 그 커서 부분에 대해 그 이미지에 대응하는 텍스트를 출력하게 하는 거예요. In the front portion of the picture we can see a dry grass area.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당연히 방향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앞에 단순한 이미지 식별하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오른쪽에 이렇게 뭐 좀 더 그 진한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그걸 정지 화면 형태로 보여준 건데요. 색깔별로 대응되는 겁니다. 저 색깔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응하는 대목을 오른쪽에 보면 텍스트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또 읽어주는 것까지 한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된 대목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달리가 된 겁니다. 왜냐? 앞에 이거를 거꾸로 저쪽 편에 있는 텍스트를 쭉 입력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전시킨 게이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저 메뉴에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라고 있죠? 저렇게 입력하면 아래에 있는 그림이 한장한장 생성되는 겁니다. 자, 이게 멀티모달의 원리예요. 자, 멀티모달 왜이 언어 모델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의 하위 접근법이 멀티모달이에요. 그 얘기는 메인이 되는 건 언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언어랑 짝지어질 수 있는 것들이 멀티모달 형태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랑 짝지어서 학습된 것들이 멀티모달로 확장해서 처리된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게 안 되는 대목은 황이다.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모달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인공지능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멀티모달 도입하면 이제는 다할수 있어. 아까 GPT-4o 옴니 그림도 그리고 얘가 동영상도 만들고 코딩도 하고 뭐 등등등 다할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해가 있습니다. 멀티모달로 접근 가능한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타의 그 수석 과학자인 얀 르쿤 이 양반은 언어 모델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월드 모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 언어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 밖에 다른 것들, 세계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세계를 살아가면서 직접 이렇게 교섭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착해야 한다라고 꽤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아까 그 이미지넷 만든 페이페이 리 교수가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하려는 일은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 또는 멀티모달 현행, 멀티모달 접근이 갖고 있는 뻔한 한계를 극복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능, 그러니까 언어 모델 지능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지능을 자기가 구현해보겠다. 그래서 그 지능의 이름을 공간 지능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얀 르쿤이 얘기한 세계 모델과 월드 모델, 이 페이페이리가 얘기한 공간 지능은 사실은 비슷한 접근입니다. 뭐냐면 언어 모델과 플러스 멀티모달의 한계를 극복해서 완전 다른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시도인 거죠. 저는 그 얀 르쿤과 페이페이리의 접근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그나마 돌파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건가? 여기에 대한 사실은 별로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답이 없다고 보여요. 코딩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이 멀티모달로 코드를 구현하는 방식. 그 뭐냐면요. 여러분이 코드를 짜면 일주일 지나면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르죠. 따라 옆에 설명을 붙이죠. 주석을. 그러니까 코드는 기본적으로 이쪽, 그러니까 이쪽 편에 코드가 있고 이쪽 편에 주석이 있어요. 이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학습하냐면 멀티모달로 학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기능을 구현한 거로 이제 짰어. 그래야 이제 팀워크도 되고 나도 나중에 알아볼 수 있고 고치기도 하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걸 멀티모달로 짠 거기 때문에 오른쪽 편에 있는 주석에 해당하는 걸 짜달라고 주문하면 왼편에 있는 코드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GitHub나 이런 데 올라 있는 코드를 학습한 거예요.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엉터리로 짠 코드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코드가 많죠? 사실은 걔를 올려가지고 이걸 좀 어디가 잘못됐는지 수정 좀 해주세요, 우리 고수님들 이렇게 올린 것도 다 학습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성되는 코드 중에는 여러분이 짠 코드 같은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을 수가 없죠. 따라서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도까지는 그 코드를 짜는 걸 도와주긴 하는데 어떤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직접 짜는 그 과정과 비슷한 일이 타이프는 좀 덜 칠 수 있겠지만 분석만 잘하면 그러나 이제 사실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계속 개선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코드를 짜는 거가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자기가 풀려고 하는 문제의 성격을 알고 구조를 분석해서 이 뭐라죠? 프로세스를 이렇게 뭐라죠? 배치하는 거 이런 게 훨씬 사실은 이 코딩 전반에 그 중요한 일이고요.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90%예요.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건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과연 얘가 짜주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주 잔심부름 정도 도와준다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고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업무 만족도가 주니어들보다 떨어진대요. 주니어는 눈높이가 낮으니까 아 얘가 많이 짜줬네 그러는데 시니어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많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조사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스택 오버플로우인가 그 사이트에서 몇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결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